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하이유 콘서트에서 너의 은유 작곡, 작사 그리고 피아노를 맡은 예빈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너의 은유라는 곡은 이제 보사노바 장르의 되게 밝고 따뜻한 느낌의 곡입니다. 아, 이번 곡은 이제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약간 짝사랑의 감정이죠. 그 짝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뭔가 설레는 그 마음을 이제 곡에 이제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목도 너의 은유라고 지어서 이제 그 점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혹시 이 공연 또는 곡에 주된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플루트 인터루드 때 플루트 솔로 부분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사노바 장르가 딱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기타, 피아노, 이제 드럼, 이제 아니면 퍼커션, 보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보사노바에서 플루트가 되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플루트까지 섭외해서 이제 공연을 해서 그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마 한 달 전쯤에 이제 그냥 피아노 치면서 되게 살랑살랑한 보사곡을 써볼까 이렇게 하면서 딱 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 혼자 피아노랑 보컬만 하기보다는 이제 밴드 형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밴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재밌었던 일화 같은 게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합주 실력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학교가 9시부터 9시까지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합주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구성이랑 악기도 너무 많이 변동이 돼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마지막 최종 무대가 방금 너무 좋아서 저는 재밌게 합주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하이브 콘서트 무대는 처음 쓰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 쓰게 돼서 되게 설레는 마음도 있고 되게 떨리는 마음도 되게 큰데, 이제 보사노바 다 같이 즐겨주시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만족했습니다. 다들 너무 연습한 것보다 더 잘해주셔서 너무 좋은 공연이 됐고요. 다만 제가 너무 떨었던 게 조금 그 점만 아쉬울 뿐 다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